할렐루야, 뇌종양 후유증으로 실명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낮기도의 치유 간증입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교회 두세 번 정도 오신 60대 타교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고요. 편마비 증상이 수술 후에 생겼습니다. 또 시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른쪽 눈은 빛만 겨우 감지할 정도로 실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낮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놀랍게도 사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확인을 했을 때에 눈이 더 열려서 놀랍게도 앞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핸드폰을 보게 되고 안경까지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실명된 눈을 뜨게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